지금 ES.js는 데이터 자체가 앱 컴포넌트 TS 파일에 들어있는데 앱 컴포넌트 TS 자체는 논리적인 것을 담당하지 데이터는 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아요. 왜냐니까 데이터 자체가 지금은 달랑 4개의 어떤 엘리먼트만 있지만 실제 데이터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하게 되면 뭐 수천만 개, 수억 개 넘어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다 둘 수는 없죠. 그래서 옮겨 놓겠습니다. 어디로 옮기냐니까 별도의 뭔가를 하나 만들 거예요. 파일 하나 만들죠. 만드는 파일을 heroes 다음에 service ts로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붙여넣을 거예요. 근데 service라고 하는 것은 보니까 이름이 좀 달라요. 컴포넌트 우리가 지금까지 썼었는데 이번에는 service라고 해서 이름 자체가 구조가 다르죠. 왜냐니까 기본적으로 컴포넌트와 서비스는 역할이 다릅니다. 지금 보시면 컴포넌트는 하나의 컴포넌트가 다른 컴포넌트의 HTML에 태그로 들어가서 움직이게 되고 그죠? 컴포넌트는 기본적으로 HTML, CSS, TS 이렇게 세 개가 3총사, 3종 세트로 하나를 구성을 하죠. 그런데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TS 파일 하나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 자체도 얘는 컴포넌트고 얘는 서비스고 그리고 이 서비스는 컴포넌트와 달리 기본적으로 둘 이상의 지금 같은 경우 연결되어 있는 라인이 스타팅 포인트에도 연결되어 있고 뭐 컴포넌트 2에도 연결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여러 군데에서 사용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 군데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컴포넌트와는 다른 별도의 어떤 알고리즘, 메커니즘으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서비스라고 하는 구성 요소죠. 그래서 근데 서비스 자체도 하나의 클래스이니까 클래스를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그죠? 클래스하고 지금 이름이 히어로즈 서비스니까 클래스 명칭을 구하는 작성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히어로즈 첫 번째 대문자하고 다음에 두 번째도 대문자로 시작해서 서비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것을 옮겨 놓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름을 주어줘야 되겠죠? 히어로라고 할게요. 히어로. 그래서 스트링 타입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 히어로즈 서비스 TS 여기 파일에 있는 이 데이터 지금은 뭐 조금만 있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있다 하더라도 이 데이터를 다른 컴포넌트들이 불러서 쓸 수 있게 되는 기본적인 구성이 되는 겁니다.